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왜 우주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하는가?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라는 주제로 책 리뷰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책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우주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책 공부의 평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우주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라고 돼 있고요. 책은 이봉진이라는 작가인데요. 이봉진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학과와 경영학과 석박사 석사까지 마치고 그리고 한국기업평가에서 이제 조선 기계업종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는 하나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기업분석팀 팀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군요. 예, 우주 방산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면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책에 도입해 태조 이방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태양광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다 그리고 에너지 그쵸? 예. 우주는 물론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분야니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업종들이죠. 저는 그래서 이거와 함께 여러분 이 책을 읽고 꼭 넷플릭스에 이 영화를 한번 보세요. 닥준대요. 리턴 투 스페이스라고. 일론 머스크의 집념과 이제 스페이스X의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다큐였어요. 참 넷플릭스는 좋은 영화뿐만 아니라 좋은 다큐도 참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우주는 돈이 될수 있을까? 뭐 약간 신선도름하는 느낌도 들죠. 그렇죠? 특히 버진 갤럭틱이 하는 그래서 주가도 그렇게 시원치 않고 뭐 변동성도 굉장히 크죠. 혹자는 앞으로 언젠가에는 몇십 년 뒤겠죠. 우주가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30조 달러가 될 거라는 진짜 믿을 수 없는 그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도 몇천억 달러 정도는 돼요. 그 지금보다 100배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면은 정말 투자를 안 하는 게 바보겠죠. 돈이 된다면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X를 정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아시겠지만 이제 2012년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지분을 약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8.8억 달러 약 1조 원 정도로 평가받았죠. 그러다가 2012년 5월에 우주선이 이제 처음으로 화물 운송에 성공해서 기업 가치가 24억 달러 약 5조 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면요. 2019년 3월에 334억 달러, 그리고 2020년 3월에 360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결국 1250억 달러, 약 150조 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X 그리고 넷플릭스의 다큐를 보면서 기술력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화성의 그쵸? 예, 우리가 원대한 그 100만 명을 이제 10년 안에 이주시키겠다는 그 원대한 계획도 가서 약간 허무맹랑한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가 차라리 테슬라보다 오히려 스페이스X에 집중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더 인류 문명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스페이스X에 저는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요. 근데 손정희는 좀 생각이 다른지 원웹이라는 업체 이제 적에도 위성을 써서 그쵸? 예.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급하는 업체죠. 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가 그쵸? 하고 있죠. 아마존의 제프 그리고 저는 세르게이 브린이나 레리 페이지가 얼마 전에 그 이제 이 우주 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디에 투자했을 것 같으세요? 예, 바로 스페이스X에 투자했습니다. 저라면 스페이스X가 언제 상장하면은 어쩌면 테슬라의 주가를 언젠가는 그쵸? 뛰어넘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스페이스X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정말 캐시카우가 될 것인가? 그렇죠? 예, 이제 저는 전기차는 확실하게 될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석유를 끊기가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은 굉장히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그래서 태양광이 풍력보다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게 이제 일단 둘다다 중국이 워낙 잘 나가고 있는
업종이죠. 그래서 근데 태양전지 기술은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같이 발달했다. 반도체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와 태양전지가 유사한 물질로 구성되며 유사한 물리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로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사용이 올라가면서 태양전지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투자가 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자는 조금 더 신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 발전 쪽을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에는 좀 바람을 부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적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워낙 중국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견제한다는 단점도 있고 있어서 그래서 저자는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완전히 석유를 대체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래서 저는 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다니냐에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셰일가스라든지 그리고 원자력도 에너지도 분명히 대안이 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가지고 우주만큼은 신재생에너지가 그렇죠. 예. 좀 뭐랄까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느낌이었어요. 정리를 하자면 우주 투자 관련 첫 번째 국내 업종 분석서입니다. 이 책이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기술과 산업을 모두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전문성이 보이고요. 근데 다양한 통계 자료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좀 통계 자료의 어떤 조금 더 우주와 관련된 통계 자료 그리고 조금 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통계 자료가 좀 더 많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사실 제목을 보면 우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고 해서 마치 소행성에 있는 거기서 신재생에너지를 마치 그 소행성에서 니켈이나 철 이렇게 이제 채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전혀 우주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는 제목이 맞겠죠. 실제로 따로따로라는 것도 이것도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진행하는 리뷰가 너무 길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압축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고요. 예, 이상으로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